수상하신 작곡가 이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은 축하의 말씀,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축하의 말씀, 우리 제일 먼저 김영일 우리 학생 부총장님께서 간단한 축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저는 그 계명대학교 학생부총장 겸 예술총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일입니다. 우리 교무부총장이 계신데 제가 인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예술단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제2회 대한민국 가곡제에 우리 이한삼 선생님께서 대상을 받으셔서 그 공로상이죠.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우리 교수님은 제가 그 노래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 마음이 더 기쁩니다. 오늘 노래 불러주신 우리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단풍도 있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렇게 멋진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 함께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더 아름다운 선율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손잡고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었다고 생각합니다. 원래 그 바깥에서 쇼팽 광장에서 리셉션을 해야 되는데 우천 관계를 이렇게 조촐하게 차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,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이한삼 교수님께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노래 불러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의 사랑을 전해주신다면 이 자리는 우리가 잊지 못할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총장님 국제회의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총장님 인사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